결과적으로 인공지를 내리고 태극기를 심겠다 하는 그 목적이고, 저희들은 나라 지킴이 목교 고등학교 연합의 그 행동 대원들입니다. 저희 오늘 차량 7대 약 300명이 지금 평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 가면 또 다른 그 애국 단체들 많이 있고 해서 연합해서 저희들이 외신 회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준비한 그 기자 회견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同じ民族が一緒にこうオリンピックに参加するってことはいいことじゃないですか？한민족이이제같은이제올림픽에참여한다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좋은일이아닌가생각을하는데요 네, 물론 그우리북한주민들이나또함께하는우리그대한민국뭐이런그그한그조우양관점에서본다면막그얘기가맞을지는모르겠으나지금은엄연히지금두개의나라로구성되어있고특히북한은지금핵을갖고남한을공격하는이런관점에서는함께할수있다는게우리애국단체애국시민들의단결한염원이고또그렇게되길기대하고있습니다네, 네또하세요아감사합니다네좀또어디방송이라고하셨어요네인카아지금차안에있어요아씨1번 TBS 1번1번자오늘출발하겠습니다네출발하겠습니니다아수고하세요아하시청하시는게요皆さんは現地でどういう活動をするんですか그럼여러분들은현지에가셔서어떤활동을하실계획이세요오늘왜몰라왜몰라소리싫어요싫어나요그나해다로sam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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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저평창에가가지고요지금우리가3년만에평창올림픽을세계적으로알리기위해서는평창올림픽이그유치를하게됐는데지금이체제가보게되면은한국에서열리는게아니고이북에서열리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걸이제방를하기위해서우리가지금까연합을해가지고고교들생들이연합해가지고가는길입니다아노뭐쇼츠나타내니데스네쓰는가서건봤다는데도뭐말을대는데아노조교미를또그래아노막한국대데스네고린거고나래라그와케잖아그냥기타조선대데스네아노막고린거고나래요나간지나데스네그래서한타의타메니데스아츠마트데스네고니안니아노사무인데기어스케테이트그다사이예추우니까여러분들감기안걸리게조심들하십시오이런넌나는보수국에 TBS 데스 TBS 하이그앞에숨쉬지말고저기안에같이들고아계속계속앞에서출발앞으로나오지마시고오세요여섯줄로쓰세요여섯줄여섯명여섯명빨리뒤로가
잘해보고 네. 어이 화이팅! 왔는데 여기 태극기도 하나 안 달아놨어. 성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원래 빨리 걸어먹고 살았는데 지금 부영 보고 있던 얼굴 빨로 안 걸어먹고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이창호씨. 지금 나눠 동부국 동두에서 나눠 들고 있죠. 그 가급적 앞에 좀 나눠 있죠. 앞쪽으로. 예. 앞에 주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왜 앞쪽에 왜 그 앞쪽에 계신 분들이 쭉 나눠서 그리고 정면을 향해서 들어주십시오. 예, 하나씩 쭉 들고 들어주십시오. 자, 양창환 씨 어디 계세요? 양창환 씨 어디 계세요? 자, 이영란 씨. 이영란.
혁명이다! 자유 대한민국은 애국가 태극기다! 우리는 태극기 빼고 국회는 인공기 말고 이게 나라냐! 문재인 정권의 사회 주인화를 추구한다! 남독하기로 하고 저는 간단하게 구호 3개만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맨 끝에 잠만 같이 3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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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제거를 위해 김정은 정권 붕괴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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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이 원무에게 성문을 열어준 문재인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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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탄핵을 하는 거! 첫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기를 공유하면서 북한과 동시 입장을 하고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외 모든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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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한국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우리의 적입니다! 적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테러 국가이자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나라와 한반도기를 공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맞습니다. 치욕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북한을 상점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극진하게 모시는 이유가 북핵 폐기를 위해 남북 대화를 위해서라면 이것은 명백한 헛수고입니다. 네. 북핵
합니까? 철저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이간질시키려는 북한의 선택에 넘어가지 말라. This is the statement of the National Alliance of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The title is Welcome Mr. Vice President Mike Pence and Father of Otto Wombiel, Victim of North Korea's Torture and Detention to Pyeongchang Olympics. Do not believe North Korea's disguised peace propaganda. Let the Olympics be Olympics, not for cover-up of crime. The host country of Olympics, South Korea's Moon Jae-in administration, begged to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Olympics to be given many privileges. But Pyeongchang Olympic is becoming Pyongyang propaganda. However, North Korea's plot and conspiracy will be frustrated because of the U.S. presidential delegation to Olympics headed by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ike Pence, is coming with the father of late Otto Wombiel, American student of the victim of North Korea's torture and detention during his visit to North Korea. He emphasized how peaceful Olympics degenerated to propaganda campaign as follows. The vice president will point out the reality of the oppression in North Korea by a regime that happens from every corner of the nation will demonstrate in Pyeongchang city to wave our national flag of Taegukgi during Olympic period. Our action is representing the majority of Koreans who don't believe North Korea's disguised peace propaganda. Let the Olympics be Olympics, not the means of cover-up of North Korea's crime and human rights violation. Thank you. Disguised propaganda. Let the Olympics be Olympics. Traz o Rio de Janeiro. Quantidade de pessoas acima de 50